이소 때문에 농민들의 얼굴에는 주름살만 깊어갔습니다만 이번에 나온 정부의 부채 경감 대책으로 인해서 경상북도 내 4만 6천여 농가에서만 113억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채 경감 대책으로 지난 83년부터 소를 사 키워온 경상북도 내 4만 6천여 농가에서만 113억 원이나 되는 무거운 이자의 짐을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내 농민들이 걸머쥐고 있는 사채는 무려 2,340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공급용으로 흡수하게 되면 사채를 쓰는 농가 모두에게 연간 313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대출금의 금리와 연체금리가 낮아지고 영세 농어가에 대한 대출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도내 농민들은 연간 100억 원 규모의 부담을 덜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각 군마다 농지 구입 자금을 14억 원씩 336억 원을 더 풀게 되면 이번 부채 경감 대책으로 경상북도 내 농어민이 입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85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송병국입니다.